이현숙 TV입니다. 제가 가을 돼가지고요 현대나눔에 신품종 뭐가 들어왔는지 궁금해서 놀러 왔습니다. 여러분 신품종 뭐 나와 있는지 잠깐 구경시켜 드릴게요. 요거 태양금, 요것도 지금 인기종인데요, 요거 이제 겨울 동안 계속 나오는 거래요. 그래서 동양란이 의외로 인기가 많고 가을 겨울에는 동양란이 더 인기가 많다고 그러네요. 가을에 그렇게까지 많이 나와 있지 않네요, 신품종이. 그래서 한번 구경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 이런 거는 아주 쪼그매면서 앙증맞이고 이쁘네. 요건 아주 작은데, 요것도 향이 있나? 아, 요건 향이 없다. 아, 동양란이 지금 활발하구나. 요 지금 동양란이에요, 여러분. 동양란. 아, 호접란이 키 큰 아이들이 좀 들어와 있네. 우리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연휴? 아, 내일 모레 13일날 이쁜 란들 가지고 판매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은 호접란 나눔에 구경 왔어요. 봄하고는 많이 다르죠, 여러분. 봄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키 큰 아이들 있고. 아, 그거 저도 좋아해요, 어머니. 아, 요거는 이제 금공주죠. 이전에 선보였던. 요것도 아주 한복처럼 예뻐서 이전에 한번 선보였던 아이들이에요. 나 여기 있는 거 없다. 처음. 아, 진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요것도 처음 보는 종류고. 그죠? 아, 요것도 진짜 특이하다. 요거는 아주 핑크색이 아주 예쁘면서 은은하면서 아주 독특합니다. 요게 새로 들어온, 요런 종류가 지금 새로 들어온 거구나. 아, 근데 요런 거는 지금 여러분들 다 키가 커서 판매가 안 돼요. 키가 다 커요. 택배가 안 되는 종류예요. 이제 방문하셔서 사시는 수밖에 없어요. 아, 이렇게 네, 포장. 네시, 봉근에 이쁘게 해놓으셨네요. 꽃도 있는 거 많지, 왜 없어? 작은 방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 저 카틀레아가 이쁘네. 근데 꽃이 다 폈네. 저쪽에 이전에 저장돼 있던 좀 시원하게 해놨던 방이었죠. 아, 동양란이 활발하구나. 가을에 동양란이 이렇게 나오나봐요. 요거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새로운 거네요, 신품종. 근데 지금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애들은 다 키가 커서 저기가 안 되세요. 저 택배가. 그냥 신품종 어떤 게 들어와 있는지 제가 방문했어요,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궁금하셨죠? 이렇게. 요런 게 지금 신품종인데, 다 키가 커요. 이게 지금 다 신품종이에요. 근데 키가 너무 커서 이런 거 이제 교회 같은데 테이블에 나가는 그런 난인가 봐요. 자, 이렇게 있더라고요. 있어? 네. 네, 이거는 뭐냐? 이런 식으로 예쁘죠? 이거는 쪼꼬추. 쪼꼬추인데. 그래도 오랜만에 꽃 보니까 아주 좋네요, 여러분. 이렇게 가을 호접란이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네요. 근데 작은 게 없어서 찾아오셔야 된다는 거. 그게 좀 안타깝긴 하다, 그죠? 아, 이건 꽃이 굉장히 크고 이쁘다. 아, 그래서 지금 택배를 붙일 수 있는 그런 난들이 없어서
식으로. 만천 필요하죠? 아니요, 만천 말고 저 밖에 있는 노란 색깔. 요건 엘레강스, 미니 엘레강스. 아, 포춘하고 엘레강스 기본적인 애들은 좀 많이 있네. 이렇게. 사장님 지금 이제 저 소매 하시는 분들이 오셔갖고 물건 뛰느냐고 바쁘세요. 그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신품종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네요. 이거 아주 이쁘네요. 제 눈에 예쁘죠? 이것도 처음 보는 아이 같은데? 이것도 이쁘네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예쁘죠? 오늘 보여드리는 저기 호접란들은 키가 작은 애들이 없어요. 다 키가 커서 택배가 안 되세요, 여러분. 우리 이슬이랑, 아, 제 짝퉁이랑 지금 농장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아, 우리 큰애가 둘이 나란히 가다가 이제 혼자 가니까 좀 허전한 게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같이 농장 가는 길입니다. 이슬아, 여기 한번 봐봐. 이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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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봐야죠. 아이고, 우리 이슬이. 이슬아, 어디 가는 거야? 앞에 보는 거 봐요. 앞에 본다. 우리 이슬이 앞에 보는 거 봐요. 우리 이슬이 또 왜 그래, 아빠한테. 아빠한테 왜 그러는 거야. 이슬이 깎아먹자. 이슬이 깎아. 이슬아 깎아먹어야지. 아빠 운전하는데 자꾸 아빠 위험하게 그러면 안 돼. 이슬이 깎아먹자. 어찌. 뭐 입 됐다 말어. 어이 먹어. 어찌? 이슬이 너 왜 그래. 이슬아 이거 깎아 먹어야지. 얼른 먹어. 이거 깎아. 아치 이슬이 깎아. 그렇지. 어이 깎아 먹어. 그렇지. 그렇게 앉아서. 어이구 잘 먹네 우리 이슬이. 깎아 잘 먹어요. 우리 이슬이 깎아 잘 먹네. 우리 막내는 순해서 얌전해요. 쫄랑이처럼 막 애교가 많지 않아서. 아이고 맛있어요. 아이고 맛있게 먹네. 연휴들 잘 보내고 계시죠? 밖에 풍경 한번 보여드립니다. 와, 드라이브는 확실히 좋네요. 경인고속도로 진입한대요.